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 아, 현대자동차 i30. 우리 고객분이 앞쪽에서 운전을 하면 찌걱찌걱 소리가 난다고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카센터에 입고를 했어요. 제가 작업할 앞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요게 로아다입니다. 요게. 로아다인데 여기 보시면 고무 부싱이 있어요. 고무 부싱. 부싱이 오래되면 찢어지고요. 여기도 부싱이 있고요. 여기도 부싱. 보시는 거지만 여기도 부싱이 있고요. 그 오래되면 그 부싱들이 삭는다 그러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요거를 빼고 여기 로아다이 볼도 있어요. 볼 요게 로아다이 볼 요것도 같이 세트로 갈아줄 겁니다. 그리고 요쪽에 들어가는 이제 활대 링크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활대 링크 요것도 같이 교환할 거예요. 다 사람들 관절처럼 요런 게 다 움직이면서 깎이면서 고무가 갈라지면서 트면서 이제 찌극찌극 소리가 나거든요. 따각따각 소리가 나기도 하고 활대 링크 같은 경우는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요거는 제가 빼놓은 상태. 요렇게 자 빼놓은 상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고품이죠. 고품 보시면 고무 부싱 부위가 여기 보시면 금이 가서 보이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금이 좀 자글자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아다이 볼도 요쪽 안쪽에 보면 볼이 관절처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신품. 자 신품 보시면 요 볼이 요렇게 조립되는 거예요. 신품 보시면 자,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나요? 이게 깨끗하죠. 자 고품은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금이 그죠? 신품하고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래서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품은 이렇게 좋아요. 요거 운전석 조수석 같이 교환할 겁니다. 이제 운전석 로아다이 조립하는 거 영상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뒤쪽 거는 볼트를 지금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혼자서 하려니까 지금 쉽진 않아요. 이게 자 로아다이 앞쪽 볼트 22mm입니다. 22mm 센터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네, 위에서 너트로 일단은 가조립 했습니다. 자, 가조립 해서 네, 뒤쪽 같은 경우 요거는 17mm 네. 17mm입니다. 17mm 이렇게 해서 볼트를 체결하면 자 보세요. 자 전동 임팩 22mm 22mm가 지금 없군요. 운전석 노하다이 앞쪽은 지금 22mm 밑에는 22mm 위에 너트는 19mm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주워주시고 뒤쪽은 17mm예요 17mm 뒤쪽은 이렇게 17mm 이것도 맞보도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조인트를 연결해서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노하다이 뒤쪽 17mm 이것도 맞보도라서 같이 돌아요. 그래서 이쪽에 스파너하고 이쪽에 전동 임팩 17mm 갖고 이렇게 같이 잡고 조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볼 조인트 로아다의 볼 조인트 이렇게 조이시면 되고요. 또 17mm예요. 근데 키를 꼽아야 되니까 키 감안해서 조여야 됩니다. 키가 어디로 갔죠? 키가 안 보이네요. 키가 안 보여요. 키를 저쪽에서 좀 하나 주세요. 저기 그 가는 핀 아니 그 아니요 핀 가는 거 아니 저쪽으로 더 아니 아니요 그거 가느다란 거 그렇죠 지금 이 땅땅땅 치는 소리는 핀이에요 핀 여기 들어가는 핀 요 핀 요 홈에 더 이상 볼트가 망가져서 돌더라도 얘가 잡아줍니다. 더 이상 볼트가 안 풀려 나오게 그러면 아무래도 큰 사고는 나지 않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트 3개에서 로아다이는 조립이 끝났어요. 그리고 로아다이 볼 17mm 볼트 두 개로 짱짱하게 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대 링크 저번에 제가 올린 게 또 있어요. 제 영상 중에도 이거 이제 조립해서 이렇게 올리면 아 이제 노하다이 하고 노하다이 볼 하고 할대 링크 볼 하고 해서 이제 작업이 한쪽은 이제 끝난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이서티 그 앞에서 찌걱찌걱 소리 나는 것 이 노하다이 지금 제가 좀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부위를 왜 소리가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고무가 찢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차
박기하고 로어암에 고정이 돼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 요거 부싱 고무가 약간씩 움직여요. 그래서 오래 타다 보면 이렇게 부싱 고무 찢어져 가지고 요것 때문에 찌글찌글 소리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할때 링크는 제가 한번 올렸어요. 요거 요것도 같이 작업하는 김에 그냥 같이 편안하게 같이 이제 차주분한테 얘기해서 요렇게 해서 차주분 완료해서 시운전하고 소리 조용하니 잘 잡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결제하고 내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